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사심 없이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그 제목입니까? 사심 없이 살면서 예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그 말씀 하나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러 오셨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죄인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입증하셨다. 그리스도는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내준 하늘의 희생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 경험은 이기심과 자기 애찬으로 뒤범벅됐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득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경건함을 앞세우지만 서로 비교하기에 급급하다가 영적인 삶이 나약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자존심을 꺾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간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악은 줄어들지 않는다. 해가 더할수록 죄는 더욱 성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 우리의 집회가 마음을 살피고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자. 이처럼 위대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의의 나무가 되어 위로와 축복을 나누는 것은 특권이다. 그들은 산돌이 되어 빛을 발산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죄의 길에 있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에 참여하여 사람들이 이기심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속성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909년 7월 22일자 원고입니다. 네, 2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우리는 예,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아침에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여러 나라 국가에
지하의 성도들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뱃속에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10달 또 30년을 나사렛 동네에서 계시고 3년 반 제자들을 교육시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시어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 법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우리 조상 하와 아담의 그 불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의 선고에서 삶을 영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법에 대응하는 피는 생명이라 하셨으니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누구나 볼수 있는 그 재림의 광경을 나팔과 트럼펫 소리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매일 우리의 작은 불빛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큰 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이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백지 수표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또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이 공간과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주셔서 오늘 앞서가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학교를 하는 저희 아이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손놀이를 하고 영광과 찬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있는 곳에서 다이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